먼저 코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GitHub에 25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요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리포트하고 몇 가지 새로운 구성, 코드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ABC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T1, T2, T3 그죠?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락크도 들어있어요. 이 락크를 왜 넣는지 요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의 특정 화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된다거나 할 때는 락크를 이용해서 그 화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범죄가 아니라더라도 특정한 용도의 이 돈은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죠. 그것을 락크로서 코드를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에 이렇게 어카운트 계정이 있고 이전에는 유저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어카운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저 계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유저 계정도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유저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소셜 아마 이번 주말쯤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엄브렐라로 다 해서 나눌 거예요.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파일의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버스데이트 패스워드 있고 그리고 여기 many-to-many 관계죠. 엔터티와 그죠? 그리고 스쿨과도 many-to-many 관계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가 교육 인프라 그때 구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belongs to nation 모든 유저는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수풀, 고향 수풀. 우리 이걸 고향 수풀이라고 했었죠? 고향 수풀. 그리고 얘는 뭐예요? 고국이죠. 고국. 그까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ertificate, Health, Reports, Donor, Mental.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Change Set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푸드 서그를 넣었어요. 푸드 서그를 이용해서 엔터티와 유저 간의 many to many 관계 many to many many to many 관계 between users and entities 그죠? 그리고 registration change set 요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다시 로그인 할 때 쓸 방법입니다. 다시 로그인 한번 등록한 다음 사용자가 다시 재차 그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쓰는 방식으로 구성해뒀고 그 다음에 해시, put hash pass 얘는 뭐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im put pass hash 얘는 비밀번호를 db에 저장할 때 db 비밀번호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은 만약에 db를 털린다면은 해킹된다면은 모든 사용자들의 비밀번호가 다 누출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해시를 저장합니다. 비밀번호 해시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서로 로그인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의 해시 값과 그리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이 같은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요 모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유저 부분, 어카운트 부분이 그리고 어카운트는 이제 컨텍스트예요. 유저의 비즈니스 컨텍스트. 서브스크라이버 기능을 넣고 팝섭.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Publication, Subscription, PubSub 들어가 있고 List Users에서 모든 유저들을 다 보는 건데 이거는 우리 테스트상에서만 쓰는 거지 나중에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의 리스트를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에 표시한다는 의미가 없죠. 그죠? 이 모듈은 일단은 코딩 차원에서만 보고 실제 우리 상용 시스템에서는 이런 걸 쓸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용에서 쓰는 건 요 모듈이죠. get user, user ID. 그리고 authenticate by email and pass. 이메일과 패스워드로서 그 사람을 authenticate 하는 거. 요걸 언제 이걸 써먹을지, 요거 마찬가지. 이 컨텍스트입니다, 지금. 어카운트 컨텍스트를 어디 쓰는지 대응하는 컨트롤러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user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user controller 여기서 authenticate user 호출하죠. authenticate user이 어디 있나요? authenticate user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에는 없어요. 플럭입니다. 플럭.
플럭에 대해서 또 기억나시나요? 플럭? 플럭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플럭은 펑션입니다. 펑션. 펑션인데 다른 펑션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럭은 다른 펑션과 플럭의 차이점.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은 플럭 is a function to be called before normal other function. Other function. 다른 펑션들이 호출되기 전에 호출되는 before calling other function. 이렇게 다른 펑션들을 호출하기 전에 호출될 수 있는 어떤 펑션입니다. 그래서 플럭은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공통되는 기능, 공용 기능, 공용 provides by a common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을 영어로 하면 펑션이니까 그 펑션하고 이 펑션하고 헷갈리니까 한글로 기능이라고 적을게요. 공통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른 펑션들을 호출하기 전에 호출되는 그런 펑션. 그래서 플럭 부분 예전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가 플럭 부분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uthenticate user, 그렇죠? authenticate user 지금 찾는 이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검색을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authenticate user 플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시면 pipe through 해서 route에 지금 현재 이렇게 authenticate user 을 쓰도록 돼 있어요. 라우트에. 라우트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그죠? 그 브라우저도 들어 있죠. 브라우저는 어디 있는지 라우트에. 보시면 이게 브라우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OSEX에 보시면은 authenticate user 여기 들어 있어요. OSEX입니다. 파일이. OS demo web OSEX.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특정한 펑션을 쉽게 찾는 방법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맥이에요. 맥인 경우에 단축키가 Command Shift F예요. 윈도우의 경우는 어떤 단축키를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때그때 있는 파일들을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에서 Demo OS Only 해서 Authenticate User 가져오도록 불러놨죠. 그래서 모든 컨트롤러는 다 Authenticate User이라고 하는 펑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uthenticate User라고 하는 펑션은 OS 모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에서 불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러 쓰고 있습니다. plug authenticate user when action in index show. 인덱스나 쇼. 인덱스나 쇼라고 하는 두 개의 액션에 한해서 얘를 불러서 쓰란 말이에요. 인덱스는 얘가 인덱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쇼는 어디 있나요? 쇼. 아, 밑에 있군요. 쇼. 이 두 경우에 한해서 authenticate user를 불러 쓰고 authenticate user는 OS 모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이게 지금 현재 user 모듈, user 컨트롤러입니다. user 컨트롤러는 요 OS 모듈과 그리고 user 컨트롤러 모듈, 이게 웹 UI예요. 그죠? 웹 UI 부분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컨텍스트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비즈니스 컨텍스트는 accounts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은 유저입니다. 스키마라고 그러죠. 세 가지로 항상 구성이 됩니다. 첫째, 웹 UI 부분. UI 부분은 얘는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 컨트롤러. .ex하고 그리고 os.ex하고 이게 지금 웹 UI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뭐예요? account ex이고 그리고 스키마. 스키마는 이건 뭐예요? DB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user ex 이렇게 파일이 구성됐어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구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요 구성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첫 단계, 요 유저 EX에 있는 스키마와 account EX에 있는 여기 비즈니스 로직, 그죠? 다른 말로 컨텍스트와
그리고 웹 UI 부분이죠. 웹 UI 부분에서 OS와 유저 컨트롤러. 여기 있는 문장들 하나하나 다 보시고 단 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인덱스 쇼가 뭘 하는 역할인지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채팅룸에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